이런 데 관심 좀 있으셔? 아니, 유튜브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심 있으니까 보죠, 예. 그죠? 직접 보러 다닌 거는 별로 없고, 예. 어떻게 또 선택이 되셨어? 예. 많이 외로우십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뭐 많이 그렇게 외로우세요? 착착하고 외롭지. 예. 산다고 애쓰시고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 먼저 나옵니다. 아, 먼저 나와요.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장 일하려다가 지금 대기 오고 있으면서 혼자 또 2년 동안 지금 대기 오고 있어서. 아이고. 미처리 살아오시면서도 참 고비가 많으셨고, 예. 많으셨어요. 고비가. 그냥 요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 뭐,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 근데 인생사 고비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공파도 많으시고, 그죠? 집안 진중으로 딱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탁 틀고 보이시거든요,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가 보이시는데, 그 많이 비시는 할머니, 많이 비시는 할머니, 할머니 한 분이 보이고, 여기도, 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다 잡는지 모르겠다. 목 괜찮으세요? 예, 지금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현재하고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저희 와이프가 목이 안 좋아요. 뭐만 먹으면 이렇게 목이 목에 걸려. 아유, 목에 그목 검사 같은 거는 안 받아보셨대. 정밀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상이 받고 안 나와서. 이상은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이제 본인은 힘들어 하시지, 그러면. 목이 계속 막 무언가 다 이렇게 잡는 느낌이 딱 오고, 불편해요. 얘기를 해도 불편하고, 침이 넘어가도 불편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우신 분이야. 그러시고. 그리고, 무언가, 또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게또안 되나 봐. 그게 안 되시나 봐요. 인간들로도 그렇고, 애는 정말 많이 쓰시고, 근데 심성이나 이런 거는 법 없이도 사실 뿐이란다. 마지막 단이 많이 나오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법 없이도 사실 뿐이래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고락이 많으시거든. 힘드시거든요. 집안으로, 지금 식은땀도 제가 또 너무 많이 나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주님 보고 있으니까 식은땀도 너무 많이 나고 하는데, 탁 하는 머리에 뜨는 게 지금, 상의 기운이 또 느껴집니다. 전부 사자의 기운이 다들 느껴져.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집에? 최근에 한 1년 전에 작은 아버님,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은 집에 누구와 계세요? 저희 아버님 그 처가 쪽에 장인어른이 아직 계십니까? 여든 지금 넷이십니다. 내 집안으로도 2024년 갑진년 들어가지고도 아까 조금 놀랄 일이 있겠다 이런 말이 나와. 아, 상 때문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서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일단은 말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되게 식은땀이 나고 몸이 안 좋대. 조상에서도 사실은 짝 넘나드는 기운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사 모십니까? 아버지 제사를 모시다가 작년에 이제 없앴스에 작년에 한 잘했습니다. 20몇 년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게 25년 지내다가 25년 이제. 지내다가 왜 없앴습니까? 25년이나 지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힘드시다, 그래서 힘드시다고 네. 아 제가 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목소리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없다는 말을 참 저는 제가 즐겨 하는 말이고 네, 네. 좀 자주 전해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네. 아예 처음부터 안 지냈으면 몰라도 무언가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자손들은 갑자기 뭔가 그런 게 사라지면 예. 사실은 또 조금 풍파는 내려요. 아. 그럼 풍파는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절 때만 이렇게 간단하게 지내거든요. 제사를 간단하게라도 지내야 되겠네요. 없앴다면서요. 없앴다면서. 예. 예. 제사는 또 없앴다가 또 갖고 왔다가 없앴다가 왔다 갔다 또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신중하게 목요일 생각을 또 잘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명절 때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제사하고 추석은 지금 어머니 이제 지내지 말자 그래서 예. 이야. 네, 그런 데서 오는 게 사실은 강한데, 왜냐면 너무너무 여기 가중이 보면은 문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문중이 있는 것 같은데, 차례차례로 참 윗대로 올라가면 너무 많이 위하고, 이렇게 문중에서도 막 이 재도 무시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했던 가중이야. 가중에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상 그러한 가중은 더 위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게 이제 점점 사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예, 예, 예. 맞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실 신당에 오시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아. 말씀이신 줄 알겠죠. 근데 조금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 나오는데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도 네,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좀 일러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일러 드리고 싶고 올해 무언가 근데 대신 이 지금 사장님께서는 문서가 지금 들어오세요. 뭐 잡으려고 하시는 거 있어? 지금 그거 놓고 지금 자격증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 공부? 예. 자격증 말고 뭐 부동산으로 잡으시는 만한 부동산은 거.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지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볼까 생각 중이세요? 네. 문서가 이제 그 부동산 문서인데. 근데 아니,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 받은 지금 그 집을 그 내놓은 지가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그거 팔려고. 근데 지금까지 안 팔려서 지금 그것이 언제쯤 팔리려나 지금 궁금합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네. 물려받으신 부동산인데 그게 안 팔려요? 네, 지금 내놓은 지 한 3년 됐거든요. 3년 됐어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예. 네. 꼭 파셔야 돼? 아니요. 그럼 팔지 마. 아. 안 팔리는 것 또한도 이유가 있어요. 아, 지금 예. 물려받으신 거죠? 예, 예. 안 팔리는 것 그 또한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팔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아. 그건 팔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일단 파는 문서 말고 지금 갖고 들어오는 문서가 있어요. 아, 사실 문서 예. 약간 조금 뭐 금전이 안 돼서 뭐 도움을 받더라도 잡아야 되는 문서가 있답니다. 올해 그러니까 뭐 부동산 뭐 보고 계시는 거 있으면 예. 하나 잡아보세요. 아, 잡아보셔요. 지금 분양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네. 지금 그게 한 6억 정도 되니까 지금 덩어리가 그거 이제 고민을 하시는가 봐. 예, 예. 지금 엄두가 안 나서 문서가 있습니다. 있어서 잡으세요. 이거는 올해 사실상 다른 것보다 문서에서 내가 조금 무언가 기운적으로는 좀 검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투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게 없어갖고 사람들 네, 도움을 네. 좀 받더라도 대출이 됐든 네. 뭐 은행한테 도움을 요청하든 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문서라 하거든요. 아. 지금 잡으실 게 있어. 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아빠가 그걸로 인해 갖고 뭐가 일어나든지. 예. 근데 올해 잡으시는 문서는 그걸로 인해 갖고 또 되팔면서 뭐가 오르겠다. 아. 내가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 예. 지금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제가 일가구 4주택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나머지 부자네 이 아빠. 아니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취등록세 뭐 이런 게 한 12% 되다 보니까 부자네 이 아빠. 이 부자인데 왜 또 잡아라 하노?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잡으실 때 꼭 본인 명의로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예.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큰 놈이 25, 적은 놈이 23이거든요. 그래갖고 적은 놈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군대 가고, 그 큰 놈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어쩐 건가 싶네요. 애들 이름으로도 해줘도 안 되겠나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네. 되죠. 네. 그러니까는 금전으로 사실은 올해 사실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네.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애 많이 쓰신다.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노력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애를 쓰세요. 자격증 공부 언제 하실 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험 언제 칩니까? 27일 날 하는데 그건 이제 시험만 한번 봐볼 거고요. 그냥 치보세요. 네, 그러죠. 그거는 그냥 한번 쳐보세요. 에, 에, 에. 그냥 한번 쳐보시고 이 다음에도 또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적 하나 딱 지니고 한번 쳐보시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아들 공부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이름도 없는데 큰아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 대학원 간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사실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끝까지 공부가 뭡니까? 대학원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박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세요. 그거는 시켜야 돼. 그리고 너무 성격이 고지고대로라 너무 고지고대로라서 어떨 때는 참 진짜 저게 사회생활을 하겠나도 싶고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박사 과정은 사실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 밟고 아주 그렇게까지 논문 쓰고 박사까지 밟으면 뭐가 되겠다. 네, 지금 학사까지는 지가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박사 과정은 일단은 모르겠는데 대학원 가면 박사해야지.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고 만약에 멈추잖아요. 멈추면은 나중에 꼭 후회한다. 후회해서 조금 더 늦은 나이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할 아이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장남자손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위에 어른들을 봐도 공부 학자 쪽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못 하셔서 한이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장남자손이. 그래서 아마 하면은 무언가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빠르게 갈 겁니다. 공부하면 이루어질 아이. 그래서 일단 그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지금.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도 외롭네. 아니 그래 다 사방에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래 외롭지? 근데 혼자니까. 뭐. 주말 부부고 지금까지 뭐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도 가정에도 사실은 소홀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용서된다. 그리고 뭐 가정을 깨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아이고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아, 그 아까 그 부동산은 팔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부동산이 제일 궁금하셨어. 네. 근데 문서가 아니, 그거 직장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반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혼자. 그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쯤 일을 저희가 또 시작을 할 수 있으려나. 왜 이 대기가 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제 건설회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려다가 이제 제 회장님께서 이제 야 이거 다시 받고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꿀 때마다 한 1년씩 걸리거든요. 착공할 때까지. 그래갖고 두 번째 이거 바꿔가지고. 대기인데 월급은 나옵니까? 지금 근데 한 15% 깎이고 한 85%만. 대기하고 있는데 85% 많이 나오네. 아,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예? 4주택 1 뭐고 지금 네 채나 갖고 있고 집도. 아니 그 어머니가 주신 것은 그 빈집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 직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들어가신 지가. 지금 회사는 한 12년 됐고요. 지금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만 한 것이 한 30년 넘게 30년 했죠. 되셨어요. 근데 된다는 말은 나오는데 무언가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그리고 소속도 되어 있고 움직이지 네. 않으니까 불안하신 거거든. 예, 네,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뭐가 뭐를. 근데 움직이면 또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저기 뭐냐 이렇게 있다가 뭐 집에 가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야.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아. 아니고. 네. 집에 가는 아니에요. 네. 집에 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혼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만 대기하시는 거예요? 예. 네. 지금도 혼자 있거든요. 그 현장에도 있고. 현장에도 혼자, 숙소에서도 혼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기는 하셨어? 어떤 걸 말입니까? 이게 언제 되고 막 이런 거. 아, 그것은 이제 본사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한 8월쯤에나 시작하겠다 뭐 지금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가봐야죠. 올해 변화는 사실은 조금은 들어오는 와요. 아, 직장이나 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 예. 변화는 들어오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만두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시는 게 예, 예. 안정빵이시거든. 예, 예. 그죠? 예.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일러드릴게요 나중에. 예. 드릴게요. 그럼 이제 큰애하고 그 부동산하고 그게 제일 큰애 공부해야 돼. 아, 공부해야 돼. 작은 애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애는 가만히 둬도 돼. 얘는 또 성격이 지가 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애잖아요. 예,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애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되는 아이예요. 아, 작은 애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이거 말린다고 해서 안 할 애도 아니고 뭔가 예,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더 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됩니다. 지원만 좀 해주시고 아버지는 여기는 아이들을 지원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아, 예.